50종 무락수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무락수가 50개가 넘다 보니 현재 구매가 어려운 왁스들을 빼고 구매 가능한 제품 50개를 선정해서 직접 사용해보고 비교 테스트 해보면서 왁스의 특성들을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세상엔 안 좋은 무락수는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 많으니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선 10개의 제품씩 일주일 이상 경화시간을 거치고 일상적인 주행과 노상주차 후 세차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왁스층이 깨지지 않는 모습의 제품들로만 2차 라운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선전이 끝나고 내구성이 좋은 왁스들만 모아서 마지막 결승까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렴한 가격, 높은 내구성, 쉬운 작업성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왁스들의 특징들을 짧게나마 느껴보고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최근 핫한 왁스들만 모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다이소 점원패드를 강하게 도장면에 문질러 습식 패클의 수월이 생기도록 보닛의 발수층을 없앴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도장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광도와 성능이 보여줄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테스트에 앞서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도 묻어나 있으며 균일한 코팅이 되지 않거나 보닛의 위치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코팅 방법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점은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루츠왁스입니다. 루츠왁스. 글로아치의 루츠왁스입니다. SiO2 향이 나면서 1차만 해도 깔끔하게 작업이 되며 슬립감도 느껴졌습니다. 와 이거 뭐죠? 더클래스의 블랙 L001입니다. 무락스라고 분사했지만 로션 같은 타입입니다. 1차로 버핑하니 하얗게 남고 타월로 닦으려는데 많이 뻑뻑한 편입니다. 2차 버핑하니 깔끔해졌고 성능이 안 좋으면 안 될 것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안 움직여. 타월이 안 움직입니다. 와, 엄청 뻑뻑하네요. 2차로 버핑하니까 없어졌습니다. 카티바의 시그니처입니다. 우유 제형의 화학약품 향이 났습니다. 케미컬 화학약품 향이 납니다. 1차만 했을 때 조금 남아있는데 뒤집어서 닦으면 깨끗합니다. 미세 트리건데 되게 좀 안 좋아요. 마음에 안 듭니다. 소낙스의 브릴리언트 샤인 디테일러입니다. 구매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입에 오르내리는 무락스입니다. 향은 살짝 달달하면서 작업성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슬립감은 L001보다 살짝 좋은 편입니다. 슈퍼 비딩입니다. 오, 이것도 분사력이 진짜 좋네요. 디테일링 프로의 슈퍼 비딩입니다. 여성스러운 향의 슬립감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왁스를 바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펴바르면 살짝 남았지만 뒤집어서 버핑하면 깨끗하게 버핑이 되었습니다. 향 좋네요. 슈퍼 비딩. 되게 부드럽네요. 근데 슬립감도 있고 일단 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부들부들. 여기서 많이 맡아보는 향인데 일단 향이 좋으니까 기분은 좀 좋네요. 색감이 진해지는 느낌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얀색인데 좀 묽은 편이에요. 블라스크 슬릭 퍼펙트 13입니다. 어깨가 직각인 보틀은 트리거 레버와 간섭이 살짝 되는 편입니다. 기름진 느낌인데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뒤집어서 버핑하면 깨끗하게 쉬운 작업성을 보였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슬릭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약간 기름집니다. 계속 퍼트리니까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네, 뒤집어서 깨끗해요. 네, 작업성 쉬운 것 같아요. 오, 슬릭감 좋네요. 슬릭감. 우와, 슬릭감 좋아요. 슬릭감 좋죠. 오, 슈퍼 비딩하고 이거 두 개 다 슬릭감이 좋아요. 글로스 매직 플러스입니다. 약간 파란색이죠. 처음 받아서 받아보니까 하늘색이네. 하늘색. 브이샤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글로스 매직의 골드 플러스입니다. 시큼한 느낌에 버핑하면 부드러운 편입니다. 버핑 후에 약간 홀로그램이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에 희석이 된 느낌. 향은 좀 시큼해요. 바르니까 느낌은 없어요. 오, 슬립감 부드러워요. 타올이 엄청 약간 잔사가 남는다. 홀로그램이죠. 보이네요. 슈퍼 비딩이 좀 색감을 확 진하고 그 다음 블라스커도 좀 진한데 좀 뿌예요. 제가 일부러 막 습식 패크를 좀 과하게 해가지고 수월을 좀 생기게 작업을 했거든요. 이 홀로그램이라든지 뿌연 현상이 도장면에 보이니까 그걸 얼마나 감추는지를 좀 차이점을 보려고 했는데 슈퍼 비딩이 잘 감춰줍니다. 색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기온 커치의 큐어입니다. 기온 커치의 큐어. 이렇게 동그랗게 분사가 되는 게 트리거 특징이에요. 기온커치의 큐어입니다. 보틀이 신제품 디자인으로 새로 출시가 되었지만 구형 제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작은 용량에 가격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높은 가격 베스트 3 제품입니다. 낙제를 많이 도포하는 이유는 케미컬이 너무 작았다라는 내용을 듣기 싫은 이유도 있고요. 떡발을 했을 때 얼마나 작업성이 좋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1차엔 뻑뻑했지만 뒤집으면 깨끗해졌습니다. 슬립감도 올라오는 편입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건 더클래스 L001 100ml에 12,330원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스 매직의 골드 플러스입니다. 100ml에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이 기온커츠 큐어가 100ml에 9,800원입니다. 높은 가격 베스트 3 제품인 기온커츠의 큐어입니다. 대만 제품인 웨이크미의 메이저톰 실런트입니다. 웨이크미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제품인데 습식 작업 후에도 성능이 좋아서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소분해서 트리거를 미세분사로 사용 중인데 분사각이 넓어 개인적으로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1차엔 약간 하얗게 남지만 2차로 버핑하면 깨끗하게 작업이 되었고 슬릭감은 크게 높진 않았습니다. 루나틱 폴리쉬의 루나 왁스입니다. 묽고 자세히 보면 보라색을 띠는 하얀색 제형입니다. 청포도 향이 특징이고 2차까지 닦아주면 깨끗하게 버핑이 되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보니 뿌옇게 남은 자국이 보이고 왁스의 색감 보정력 차이점은 확연하게 눈으로도 보였습니다. 색감 진짜 차이가 나는 게 신기합니다. 요 라인들 보이죠?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자리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자리 가격대별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소낙스 부사디가 10점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았고 슈퍼비딩, 시그니처, 루나왁스, 루체왁스가 100ml에 5,000원대였고 나머지는 6,000원대부터 12,000원대라 핫한 왁스들이다 보니 가격이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 작업성은 루체왁스, 슬립퍼펙트 13이 좋았으며 L001과 부샤디가 슬립감이 낮아서 그런지 타월 버핑 감도가 낮아 작업성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슬릭감은 슬릭 퍼펙트 13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은 슈퍼 비딩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루체왁스 글로스 매지 큐어가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도 맞지 않고 얌전하게 운행한 뒤 고압수를 뿌려봤습니다. 이거 깨져버리네요. 에이디사의 매지폼 커스타드를 1:10으로 희석한 걸 쿨렌스로 도포해주고 기다렸다가 고압수로 헹궈줬습니다. 깨졌고요. 여기도 깨졌습니다. 여기도 좀 깨졌고요. 여기도 좀 깨졌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괜찮네요. 알칼리 폼이 올라간 모양의 차이점이 보였습니다. 왼쪽부터 슈퍼비딩, 큐어, 부샤디, 루체왁스가 코팅층에 영향이 있는 걸로 추측되었습니다. 산성 카프로 디스케일을 1:10으로 희석해서 전체 도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토피네스 라더카 샴푸로 미티즈를 진행을 했고요. 고압수를 뿌려보니 세차 후에도 잘 견딘 것 같지만 글로스 매직 골드 플러스도 고압수가 조금 뭉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물을 부어서 확인해보아도 물 뭉침이 보이는 걸 봐서 코팅층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경화 3PH 세차에도 성능 유지가 된 5개 제품 불스원 루나틱 폴리쉬의 루나왁스 블라스크 슬릭 퍼펙트 13 웨이크미 메이저 톰 더클래스 L001 카티바 시그니처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빠른 진행이 쉽지 않아 오래 걸릴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라운드는 14 우락스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